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나시입니다. 2020년 8월 제 생일날 G4 계류화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이제 리버텍 계류화가 다 떨어져가지고 G4로 구입을 했는데 근 15개월 만에 이 밑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G4를 구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일단 밑창이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겉에 가피가 단단해야 된다. 제가 조행을 많이 나갔다 와서 그런지 이렇게 밑창이 떨어지고 말았는데 자, 떨어진 펠트입니다. 펠트의 두께로만 봐도 아무래도 1년 동안 다녔던 횟수를 가늠 짐작하게 합니다. 전 전업은 낚시꾼이 아니지만 취미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다녔던 건데 그 횟수가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펠트가 떨어지고 났어요. 근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비브랑 고무창이다 보니까 일단 걷기가 쉬웠어요. 제가 리버텍이 이제 바닥이 뜯어져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운 상황이 됐었을 때는 정말 계류해서 그걸 걸어 나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브람창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정말 걸어 나오기가 정말 쉬웠어요. 그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계류화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신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계류화가 좋을까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었던 거는 그 국내 제품이었어요. 국내 제품 중에서 블루원이라는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은 지금은 없지만 그 제품을 처음 신었습니다. 그것도 밑창이 떨어져서 일단 버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카운터, 오비스의 인카운터 부츠를 신었는데 그것도 1년 만에 떨어져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구입을 했던 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이 바이퍼 부츠라고 하는 거. 이 바이퍼 부츠는 겉에 표가 이제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천하고 고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보호해줄지 모르겠는데 이 천이 나중에는 박음질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음질이 있고 천의 재질을 갖고 있는 약간 계류화는 저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단, 이 계류화는 꽤 오래 신었습니다. 물론 제가 조행을 많이 안 다녀서 오래 신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신고서 일본에서도 한 열흘 정도 낚시를 했었고 그리고 한 이게 몇 개월 신었었나? 이게 35개월 정도 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창이 떨어져서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바꾼 게 이 보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심스 리버텍 부츠라는 거예요. 전면이 이제 탄탄한 고무로 되어 있고 바닥도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했는데 가격은 한 21만원 줬고요. 구입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이 보아 시스템이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은 정말 신고 걷기가 너무 편했던 거죠. 그런데 리뷰를 봤더니 이 레이스가 끊어지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쇠줄이 설마 끊어지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니야 다를까? 이 밑창이 뜯어지기 전에 이 쇠줄이 먼저 레이스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일반 끈은 다시 묶어서 엮으면 돼요. 근데 이 쇠줄은 엮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단단하고 일단 잘못 엮었다가 제가 손을 다쳤었는데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덜렁거리면서 신고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 빼고는 정말 겉표면이 튼튼하고 박음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음질이 전혀 오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리버텍 제품 25개월 지났습니다. 물론 제가 낚시를 많이 안 다녔을 수도 있지만 전 꾸준히 낚시를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심스 G4를 구입했죠.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모아서 해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겉은 비브람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벌어짐을 막을 수 있겠다. 이 펠트가 이제 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 밑에 또 이런 앵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단단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겉에 표면도 이제 무봉제, 이제 무봉제 성형으로 돼 있는 지퍼 시스템인데 이게 정말 봉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아 시스템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끈으로 돼 있던 거.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단 가격이 제일 비싸죠. 46만원이라는 이 가격을 가지고서 물에서 신고 버린다는 게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신었을 때는 정말 그 생각을 잊게 할 만큼 탁월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신어본 사람만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이 뒤에 발목 부분이 이게 약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레자였습니다. 레자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 세 번 신었나? 벌써 부식이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막 찢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 표면이 부식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것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그렇게 1년을 신고 났는데 이렇게 펠트에 밑창이 떨어진 거. 와.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그냥 이제 본드로 여기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고릴라 본드를 이용해서 이제 붙일 예정이고 또 새로운 것을 또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일단 외피가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외피가 튼튼하고 또 이제 뭐 펠트만 갈아 끼면 되니까 뭐 무리 없이 사용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G3 모델을 사려고 했었는데 G3 모델을 제가 신어봤어요. 근데 G3가 다 괜찮아. 진짜 탄탄하고 와 그거만큼 탁월한 게 없었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 발목 부분에 너무 딱딱한 나머지 발목의 복숭아뼈는 엄청나게 이게 지압을 하는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찌나 눌러댔는지 와 정말 일본에 그걸 신고 갔다가 그쪽에 멍이 들어왔습니다. 한 열흘 동안 낚시를 하는데 한 3일째 되던 날에 오 너무 아파서 그런지 이 G3가 길들여지지도 않고 와 그거 누르는 턱에 제가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G3는 약간 망설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펠트와는 세 개가 다 망가졌으니까 하나를 구입해야겠다 했는데 어쨌든 G3는 이제 X였고 발 복숭아뼈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쳐 쓰려고. 어차피 계류화라는 게 일정 시간이 되면 펠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펠트라는 게 섬유 분리되어 있고 여기 굉장히 오래 붙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장으로 신었을 때는 뭐 계류를 뭐 안 간다고 했을 때 5년 정도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많이 다닌다 하면은 한 2.5년 정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매 팁은 그거예요. 자, 천으로 된 봉제는 이 봉제 부분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심스 리버텍이나 이 다른 이제 이렇게 외피가 이제 비브람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일반 계류화들은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박음질이 들어가 있어요. 박음질이 들어있던 게 훨씬 튼했던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봉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본드로 발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 개 중에 가장 크게 두 개는 오래 갔고 한 개는 1년 만에 떨어진 건데 이 봉제선이 없었다는 거 바닥에. 그 점을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 부분에 이제 이렇게 발퍼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꺾임이 발생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 다칠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 대신에 걸을 때 뭐 이렇게 약간 좀 부자연스럽긴 합니다. 보죠. 그리고 보아 시스템은 언제라도 끊어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끊어지면 대책 없어요. 얘보다 대책이 없으니까 보아 시스템은 좀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보아 시스템을 사시게 되면 이
항상 이 리페어를 리페어 레이스를 갖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보아 레이스는 무료로 배송해 줍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이 보아 시스템을 치고 들어가면 모델을 넣게 되고 손상된 부분은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하나 배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페어를 갖고 다니시면 되고, 이거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공짜예요. 천으로 된 거는 이 겉에 뭐 표피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고점, 단점. 레이스는 보아 시스템은 끊어질 수 있다, 단점. 바닥은 박음질이 된 거가 좋다, 그래야 오래 간다, 그거는 장점. 그래서 박음질이 돼 있고, 얘가 만약에 박음질이 돼 있으면 진짜 오래 겼겠죠. 그런데다가 나머지 장단점을, 단점을 모두 포함한 이 제품. 하지만 이쪽 발목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또 단점. 그렇게 해서 유의해서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장단점을 모두 갖춘 점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G3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 발목 부분이 조금 신제품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 그 G3는 발목골을 너무 눌렀으니까 제가 이제 신제품은 신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만 잘 보완된다면 G3가 가장 좋은 계류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격면에서나 또 기능면에서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 다니시는 이 펠트와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펠트화를 처음에 구입하시면은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야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혹시 주의깊게 보신 적 있나요? 아무래도 주의깊게 해석을 해보신 적, 시도하려고 하신 적은 아무래도 열에 한 두 명은 되실까요? 저는 그걸 해석을 해봤는데, 요 밑에 글자로 To help prevent spread of aquatic invasive 어쩌고저쩌고 막 써져 있어요. 영어 발음이 후지니까 자막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영어가 써져 있는데, 이 영어가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이제 수생 침입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의를 해주십시오. 낚시 후에는 부츠를 깨끗이 닦고 말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생 침입종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환경보호론자들이 이 펠트화를 치는 거를 규제를 했다고 해요. 펠트가 섬유질로 되어 있어서 이걸 장시간 물속에서 걷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미생물이 달라붙고 그 시걸 씻는 채로 다른 주에 가서 또 낚시를 하면 이 미생물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다른 종으로, 다른 강, 여기 강에서 다른 강으로 이 종들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펠트를 못 씻게 했다고 합니다. 뭐 오하이오주에서 이거를 뭐 못 신게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이걸 금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고, 아무튼 이것에, 그러니까 수생 침입종의 외부의 뭐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에서 주의를 뭐 해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종의 이동이라는 거는 이 펠트화만 가지고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옷이 젖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보트라든가 보트에서 묻은 흙, 혹은 또 강가에 갔다가 뭐 차량을 정박하고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그 차량에 박혀서 흘러내린 뭐 진흙에 의해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런데 유독 이 펠트화를 막았다는 게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펠트창 아래에 있는 글자는 미생물을 옮기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해달라, 그래서 깨끗이 말리고 닦고 해달라는 안부사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극히 뭐 해당 사항은 없죠. 미국이나 뭐 대륙의 이런 큰 나라들은 강이 또 여러 개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또 이쪽에서 또 옮겨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한강이라는 게 한나의 물줄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동에 대해서는 그 물에서 퍼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뭐 퍼진다는 거는 뭐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개교화를 제가 지난번 조행에 나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이런 사소한 정보나 그리고 또 뭐 별거 아닌 정보라고 할지라도 또 이렇게 또 알고 나면 또 하나의 플라이 낚시가 또 즐거워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라이 플라나셨습니다.